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저 여러분 우리 책 우리 교재 페이지 344페이지 그죠? 용의 물권 지상권부터 그죠? 시작하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 지상권은 뭘 지상권이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그죠? 지상하면 지상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지상권이라는 것은 이런 그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사용해서 을이 타인이 자 타인의 부동산 토지를 을이 사용해서 그 사용하는 데 목적이 여기에 뭐를 이런 지상물을 설치하는 게 주목적으로 한다.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려서 사용한다. 이게 이제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타인의 이런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그럼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를 설치하냐면은 지상물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은 여러분 지상권 설정할 당시에 지상물이 있다 없다 없다인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근데 앞으로 토지를 사용해서 여기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자라고 그러고, 이런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용어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 주로 대표적으로 뭐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갑의 토지를 누가 을이 빌려서 지상권을 설정, 자,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하는데, 자, 등기, 어디에다 등기하겠습니까? 자, 토지를 등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면 무슨 등기보다? 토지 등기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여 지상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지상권자, 그러면 이게 계약 범위 안에서 지상물을 설치하게 되면, 자, 을은 두 가지적 지위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자이면서 또 지상물 소유자다. 지상물 소유자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상권자다 하면 지상물 소유자인데,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난 뒤에 됐습니까? 을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병이 건물을 지었다 하면은, 이럴 때 지상권자는 을이고 병은 지상물 무슨 자? 소유자다 하는 거.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랬어요.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지상권자가 만약 건물을 지었으면 지상권자이면서 지상물 소유자인데, 이런 경우는 근데 만약에 병에게 소유권만 이전하고 지상권은 인정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지상권에는 어떠한 걸 주로 어떠한 걸 가지고 설명하냐면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눕니다. 요 지상권 일반 이론과 지상권 일반 이론과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과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 그 다음에 구분 지상권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 일반 이론에서는 금방 지상권의 뜻, 그죠? 지상권은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하는 거. 그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해서 이제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만약에 지상물을 설치하게 되면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지상권은 을이 취득하고 을의 동의를 얻어서 만약에 병이 지상물을 설치하게 되면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 그러면 지상권은 만약에 이렇게 갑의 토지에 또, 을이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기간은 여러분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무슨 기간? 최단기간 제한이 있는데 한번 설정하면은 요거보다 짧게 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경관건물, 경관건물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렇게 경관건물을 목적으로 지상 그런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30년 이상. 그다음에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역시 30년 이상. 그러면 여러분 경관건물과 기타 건물 구분합니다. 목조 건물은 기타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기타 건물은 몇 년? 15년 이상. 그럼 기타 공작물은 5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했다면 30년, 15년, 5년 이거보다 짧게 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럼 만약에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기간만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해진다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단 기간 요거보다 짧게 할 수 없고 요거 이상이고 그러면 맥시멈은 어떻게 되냐? 맥시멈은 영구무한의 지상권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뭐하고 유효하고. 그럼 기간을 요거보다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해도 계약은 유효하고 최단 존속 기간. 그다음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종류에 따라서 최단 기간. 만약에 경관 건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다 하면 30년 이렇게 되었고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고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와 종류에 따라 최단 기간으로 제한한다는 거. 그다음에 계약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괄적으로 최단 기간은 15년으로 한다 하는 게 민법 규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지상권 일반 이론 처음 들어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최단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지상권은 한번 설정하게 되면은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 자,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위반하지 않은 한 비워달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그림에서 그죠?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을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을이 건물을 지었을 때 자, 이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다 이렇게 하죠. 설정자라고 그러고 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자가 건물 소유자인데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설치했을 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는 설정자가 비워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30년, 15년, 5년 안 돼도 비워주세요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요 넉자 기억해야 됩니다. 소멸청구 앞으로 구구구구 이렇게 합니다. 자, 소멸청구는 위반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만약에 30년, 15년, 5년 되기 한번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은 30년, 15년, 5년 되기 전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비워주세요 할 수 없는데 이런 지상권자가 위반하게 되면은 기간에 관계없이 비워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위반했습니까? 지상권자가. 자, 요 지상권자가 위반 시에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청구한다 하는 거 형성권입니다. 소멸 청구 즉시 자, 요는 뭐 시험에 사법 시험이나 옛날에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 나오겠지만 뭐 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설정자가 소멸 청구 즉시 소멸한다는 학설과 말소 등기가 있어야 소멸한다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설정자의 소멸 청구는 됐습니까? 소멸 설정자가 청구하는데 소멸 청구하는데 청구는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이런 지상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지상권자가 위반했을 때 설정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소멸 청구 즉시 지상권은 소멸한다는 학설과 말소 등기가 있어야 소멸한다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러면 지상권자가 위반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설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와 그 다음에 자 치료가 있는 경우에 치료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위반으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사세요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위반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사세요 이렇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위반하면은 기관행위에 관계없이 999 소멸 청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지상권자는 사세요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소멸하는 경우 자 기간이 만료하고 자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 자 중요합니다.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칼자루를 누가 지냐면 지상권자가 칩니다.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 지상권자는 자 계속 사용하고 싶다.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계약 갱신 청구도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계약 갱신 청구 인정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하면은 무조건 끝낸다. 아닙니다.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자, 갱신하든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갱신하든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건? 계약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무슨 건이다? 청구권이다. 그래서 그럼 토지 소유자는 어쨌든 지상권자가 계속 쓰고 싶어요. 갱신합시다 하니까 그럼 설정자는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청구권이라고 한다. 자, 그럼 만약에 갱신을 거절하면은 지상권자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건 무슨 건? 형성권.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자, 사세요 하면은 바로 매매 계약, 법률적으로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하면서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다. 자, 2단계입니다. 자,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 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지상물이 있으면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으로 지상권자가 위반해가지고 아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해서 소멸하는 경우는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면서 강행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했더니 설정자는 갱신할 수도 갱신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갱신을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사세요는 형성권이며 사세요 하면서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형성권이면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요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강행 규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또 나는 너하고 관계 맺는 거 지긋지긋해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어 해서 지상물을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지상권자가 지상물 수거할 수 있는데 수거해 가면은 거꾸로 설정자는 파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형성권 파세요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형성권이면서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번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사세요고 2번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세요? 파세요. 한글 글자는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위에 거는 뭐 하세요? 지상권자가 사세요고 밑에 거는 설정자가 뭐 하세요? 파세요입니다. 파세요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가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있다 하는 거, 막 그런 게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 돌아가는 일반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지상권에서 치료를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의 토지에 우리 지상권을 취득한 후에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이런 지상권자가 요 설정자의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계약에서 정해진 범위를 배타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면은 또 지상권을 설정하더라도 누구를 보냐면 항상 지상권 보호합니다. 그래서 최단기간 앞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설명했잖아요. 최단기간 제한 30년, 15년, 5년 이상 해야 되고 그보다 짧게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면서 계약 기간만 단지 30년, 15년, 5년으로 연장된다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약에 갑의 토지를 을이 사용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권은 소유권 제한받잖아요. 제한받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뭘 주냐면 치료를 주잖아요. 근데 요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뭐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자,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자, 지상권은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치료를 주지만 유상,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특별한 말이 치료에 관한 우리 민법에서는 만약에 유상, 무상 다 되면은 치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뭐가 원칙이냐면 무상이 원칙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죠? 자, 유상, 무상 다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은 우리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치료는 별도의 채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약할 때 치료 계약서에 안 적어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치료가 있으면 무슨 또 별도의 채권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 설정하면서 치료를 정했습니다. 치료를 정하면 치료는 있는데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치료를 누구한테만 청구냐? 오로지 계약한 지상권자이면 청구할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을이 지상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 소유인 새로운 건물 소유자 양수인에게는 치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왜? 채권이라 했잖아요. 채권은 오직 계약한 누구에게? 지상권자에게만. 그러나 만약에 이 치료를 가지고 건물을 이전받은 병에게 주장하려면은 치료는 뭐 해야? 등기해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고 만약에 치료가 있다면 지상권에서 치료가 있다면 치료를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 단위로 주는데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해야 2년 이상 연체해야 무슨 반 위반으로 되면서 아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요 2년도 아까 있죠? 요 2년도 누구한테 하면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다.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인데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 가지고 자,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 있는데 갑이 1년 연체하고 그 토지를 매매해갖고 병이 몇 년? 1년 했는데 병은 자 지상권자는 현재 2년 연체하고 있어도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2년 연체해도 현재 당사자는 몇 년밖에 안 됐다? 1년밖에 안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해야지 됐습니까? 예를 들면 갑의 토지에 자 을이 지상권자인데 자 지금 3년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을이 2년 연체하고 또 병에게 처분해가지고 병이 1년 자 현재 당사자 명의로 지금 3년 연체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밖에 안 됐습니까? 1년밖에 안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거꾸로 지상권자가 2년 안 주고 있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1년 현재 소유자가 1년 하면 지금 2년 안 주고 있어도 현재 소유자 명의로 몇 년밖에 안 됐습니까? 1년밖에 안 됐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지상권자 을이 치료를 2년 연체했다 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 갑에 대한 연체기간이 1년이고 새로운 토지자 병에 대한 연체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도합 2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새로운 토지자 소유자 병과 지상권자를 기준으로 2년 연체인데 현재 소유자 명의로는 몇 년밖에 안 됐습니까? 1년만 적용되고 1년만 적용함으로 새로운 소유자 병은 지상권 소유자 을에게 지상물 소유자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연체해야 된다? 2년 연체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그죠? 그 일괄 경매 청구를 이제 한번 공부하는데 자, 일괄 경매 청구인데 그죠?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 그죠? 갑이 을에게 돈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입니다. 그죠? 자, 채무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자, 설정하고 그 이후에 건물 지어졌습니다. 자, 채무자가 돈 갚은 관계인데 채무자가 못 갚았다.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자는 자, 설정 어디에다만 저당권 설정했냐면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했다. 그러면 자, 채무자가 못 갚았다. 저당권자는 토지만 실행하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신축했는데 자,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자, 실행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자, 규칙 기억해야 됩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뭐만 있다? 토지 이후에 지어졌는데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합니다. 자,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그럼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라고 합니다.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 원칙은 뭐 동일해도 원칙은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고 또 저당권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경랑이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 1.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한 경우는 토지만 실행 경랑이는 건물 철거 원칙. 자, 두 번째,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 했는데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 하면은 건물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지만 건물과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하되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배당받는다.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배당받는다. 이걸 일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합니다.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했는데 그 이후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토지만 실행하고 경랑인 건물 철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괄 경매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누가 저당권자의 선택에 달렸고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이후에 신축했는데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반드시 토지만 실행하고 경랑 철거하고 일괄 경매는 할 수 없다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는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히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일괄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일괄 경매하게 되면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신축됐는데 실행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자, 요게 빠졌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됐습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쨌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만 실행하고 경랑이는 건물 철거 해야 된다 하는 거 일괄 경매할 수는 없다. 근데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됐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무슨 경매 가능하다? 일괄 경매 가능하다 하는 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하거나 타인이 신축해가 했는데 나중에 설정자가에게 매도해갖고 설정자가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저당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를 가리키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무슨 경매 가능하다? 일괄 경매. 자, 일괄 경매하는 것은 토지 가격을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일괄 경매하는 거죠. 그럼 일괄 경매하되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 우선 배당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만약에 토지의 중요한 거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됩니다. 설정 이후에 지어졌는데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토지만 실행하고 일괄 경매할 수 없다. 근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이제 저당권자 선택이 달렸다. 원칙적으로 토지만 실행하고 경남 건물 철거 청구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하는데, 일괄 경매하되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토지만 실행하는 경우 경락이는 건물은 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일괄 경매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괄 경매 요건 다시 합니다. 설정 당시에 뭐만 있다? 토지. 그 다음 건물은 언제? 이후에, 설정 이후에 신축되었는데 누가 지었냐 중요 안 합니다.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면은 무조건 원칙대로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이는 건물 철거하고, 그럼 실행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다, 즉 설정자가 신축 또는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다 하면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무슨 경매 가능하다? 일괄 경매하되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배당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실행 당시에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당권자가 선택한다. 그럼 원칙대로 토지만 실행하면 경락인 건물 뭐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잠깐 쉬었다가 법정지상권 설명하면서 중요 유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